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마태자예요. 다들 잘 지냈죠? 요즘에 여러분들 까추형이라고, 되게 논란이 많아. 이 사람이 여러분 유명하기 전부터 이제 TV고 유튜브에 나와서 가대 광고 믿지 마라. 이러면서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에 나와서 맨날 선비인 척, 잘난 척, 연애 상담하고, 뭐 잠자리 잘하는 법, 이런 컨텐츠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,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본인이 가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지. 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중적인 인간이 제일 싫어. 본인이 가대 광고를 해.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사람한테 연애 상담하고 뭐 잠자리 상담하는데,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, 잠자리 상담은 잠자리 많이 한 새끼한테 받아야 돼. 누가 봐도 많이 안 해보게 보이잖아. 의사로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, 여러분들 뭐. 예? 성공할 수는 있겠지. 뭐 길이나 좀 늘려주고, 여러분들 뭐 진피나 뭐 지방이식으로 좀 두껍게 해주고.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잖아. 길이 확장은 안 돼. 응? 진피나 지방을 이렇게 넣어줘서 좀 무거워져서 이렇게 축 늘어진 거지. 확장이 된건 아니야. 길어진 건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, 비뇨기과 의사 말을 들으면 안 돼. 어쨌든 간에 그거 건너뛰고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, 방송 유튜브에서 가대 광고 믿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잘난 척하고, 깨끗한 척하고, 정의로운 척하고, 그리고 뭐 잠자리, 뭐 연애 상담, 확 썰을 풀어. 얼굴 꼬라지를 봐라, 여러분들. 연애 뭐 제대로 해봤겠는지, 잠자리 많이 해봤겠는지 꼬라지를 보라고. 잠자리 많이 한 놈한테, 연애 상담 연애 많이 한 놈한테,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.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 너무 믿지 마. 저는 여러분 제가 어떤 방송이냐면, 약간 뭐 비판하는 방송 좋아합니다. 깨끗한 척, 좋은 척 제일 싫어해.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은 거지, 누굴 앞에서 난 깨끗한 척, 잘하는 척, 잘난 척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.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 나오면 꼭 욕해주고 싶거든. 이중인격자라고. 다들 여러분들 저녁에 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언제든지 여러분들 연애 상담 궁금하면 얘기해. 제가 잘 해드릴게. 알겠죠?